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저는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의 계승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계승하라. 다음 세대를 우리가 분명히 믿음의 세대로 세워야 된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7월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서 이 청소년, 전국 청소년 수련회를 준비하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청년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선교를 지금 나가고 있는 이때에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전수할 것인가, 그들을 어떠한 사람들로 키울 것인가, 내 세대, 우리 세대의 은혜 받고 부흥을 체험하고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교회를 그들에게 물려줄 것이며 어떠한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의 중대한, 중요한 사명으로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오늘날 위기는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청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과연 얼마나 이 일에 총동원하여서 기도하며 영적인 포커스를 갖고 다음 세대를 살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은 우리의 과제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족보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좀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죠.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쭉 읽으셔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믿게 되었고요. 이제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 성경을 쭉 읽어라. 너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착한 학생, 그대로 다 했는데 창세기는 참 재밌는데 이게 출애굽기 한 하반부터는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름들이 한 수백 개가 한꺼번에 나와요. 수백 개가. 이게 뭐 이름이 여기서 시작해서 누구의 아들 이게 끝이 안 나요. 근데 이건 뭐 성경을 읽으면 계속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성경 문답서를 제가 이제 교회 순걸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누구 아들의 누구 손주의 누구는 누구냐, 누구 아버지는 누구냐 하면 이걸 다 써야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읽었는데, 나중에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발음도 못하겠고 전혀 기억도 못하겠고 왜 이렇게 이름들이 많은 것인가. 근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족보 이름들 중에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세대를 거쳐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들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의 아들들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 한때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이 세대를 거쳐 계속 비춰지며 한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여주시더니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게 성경에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 가슴이 뛰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도 그 소망이 있는가요?
아니면 내 세대에 은혜 받는 거로 족하고 내 세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으로 그냥 족한 것으로 끝날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되고 이 파도는 있잖아요. 파도는 가면서도 커집니다. 가면서도 이 그 압도하는 파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 때보다 우리 자손들 시대에 그리고 그들 자손들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커지는 파도처럼 역사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 후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책이며 13권,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쓸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 이제 자신의 순교가 임박하다는 것을 그는 느끼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쓴 두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디모데는 그의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했던 사역들을 누구에게인가 계승을 시켜야 됩니다. 일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더 큰 파도를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디모데야, 이제 나는 반제처럼 부어질 날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는 멸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디모데, 이제 너가 바통을 잡아가지고 달려야 된다. 이 믿음은, 이 사역은 너에게 계승되어야 된다. 이 계승에 있어서 디모데 후서처럼 명확한 메시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더 좋은 교회, 더 훌륭한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계속 앞서서 봐야 되는데 어떠한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계승을 할 것인가? 복음의 계승이란 과연 어떻게 어디다 초점을 두고 무슨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디모데 후서를 통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씀은 1장 8절부터 14절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자고 계승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믿음, 대가를 치르는 8절에서 보았지만 1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를 만큼 이제 그는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게 될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야, 너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디모데야,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너 시험 받으면 안 돼. 너 강건해야 된다. 그리고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은 어떤 믿음을 계승하고 있냐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믿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내 필요할 때 찾다가 필요가 다 채워지면은 필요가 없는 그러한 복음이 아닙니다. 내 성공을 위해 열심히 믿다가 안 되면은 소용없구나 하고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핏값으로 허락하신 구원,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당신의 생명으로 바꿔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값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대가를, 무슨 대가라도 치르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그렇죠? 값싼 복음이 아니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믿음을,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 자손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을 보는 거예요. 2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오늘 본문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그러므로, 그렇죠? 즉 방금 전에 믿음 때문에 대가를 치러야 된다, 믿음 때문에 너에게 나타나는 어려움을 개의치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런 믿음을, 대가를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강해야 된다.
근데 그냥 강한 게 아니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강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명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보시면은 사명이 있어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리고 모든 교회에게 무슨 사명을 주냐면 사람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계승하여 이 믿음을 전수하여서 전수시켜서 이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 그렇죠? 지금 분명히 그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세워야 돼. 사람들을 세우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면서 이 사명에 초점을 잃고 환경이 어떠하든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는 은혜 안에 강해야 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세상에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펼치시고 하나님의 그 치유와 복음의 회복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사람들이 인류가 그 당시에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세웠던 탑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당신이 없어도 우리가 마음껏 하늘을 치솟는 빌딩을 세우며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인류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만한 모습을 보였던 온 인류가 그렇게 타락했던 때가 바벨탑 사건 때였습니다. 근데 그 바벨탑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대항하고 있는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흩으시죠. 근데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회복하시기 위해 다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한 가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조용히 확실하게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이 11장 앞부분에 쭉 보여졌는데 뒷부분에 하반기에는 11장 그 second half에는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 이름들을 쭉 보여주시고 또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쭉 나오고 또한 데라의 족보를 쭉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십니다. 완전히 그냥 죄악에 물든 판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이 한 세대, 한 시대를 향해 하나님의 전략, 다시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 무엇인가?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조용하게 세워나가면서 데라가 등장하고 데라를 통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12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략인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프로그램도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고 빌딩도 사람들을 위해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세우라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계승하며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네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믿음 가운데 강건해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강건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안에서 강건할 수 있는 믿음을 계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힘없이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엿다리 저다리 그런 말이 있나 하여튼 뭐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뭐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막 왔다리 갔다리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등뼈도 없는 그냥 젤리피쉬와 같은 그러한 우리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겁니까? 그러한 믿음의 계승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흔들어 봐라. 세상아 흔들어 봐라. 나는 내 믿음 지킬 것이다. 그러한 믿음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된다. 그러한 믿음의 계승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계승이 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우리 부모 세대가 그렇게 강건해야 돼요. 우리가 강건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강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이제 은혜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데
은혜 안에서 강건한 믿음을 계승하기 위해 우리도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자신을 좀 돌보는 겁니다. 우리 검사로 가자, 건강검사로 가잖아요. 교회도 건강검사로 오시는 겁니다.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학교와도 같고 병원과도 같고 군대와도 같은데 병원에 완전 우리 영성을 검사하기 위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가 위로받기 위해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좀 영혼 좀 검사하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강건한 영혼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좀 병원에 왔으니까 검사를 하시고 부족하다면 빨리 이제 건강을 되찾아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한 건강한 모습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3절부터 6절에서 세 가지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첫 번째 그 모습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은혜 안에서 강건한 모습은 싸우는 모습입니다. 가장 훌륭한 수비는 공격이라고 하죠. 이 그 축구나 모든 그 스포츠의 전략가들도 공격 수비가 아무리 강해도 공격을 해야 수비가 나중에는 이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병사로 복많은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마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십니다. 병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사령관의 말을 들으면서 그와 함께 싸워야 되는 병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난을 감수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싸우는 자들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뭐 이상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핏대 올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아무런 영적 싸움이 없으면 그거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안 가진 건가 아니면 굉장히 약해져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면서 군대는 강건해집니다. 병사는 그때 강건해지고 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은 기독교인의 모형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다 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모형을 가졌다고. 에스겔이 본 환상이 무엇이죠? 에스겔 우리 그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이 환상을 하나 보여 주시는데 그 환상에서 엄청난 일이 보여집니다. 수북히 쌓인 뼈대가 있어요. 뼈들이 있어요. 해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뼈들이 서로 연결시키고 그 뼈들 위에 근육과 가죽이 덮이면서 사람의 모형을 딱 입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해골과 완전히 마른 뼈들이, 수북히 쌓은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갖고 그 위에 가죽과 근육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스킨이 덮이고 그 머리가 생기고 이 모든 모형을 딱 잡히는 게 이건 대단한 기적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환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환상을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니 그 모형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크리스천의 모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복음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근데 거기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모형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형은 마네킹이에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이 이루신 영광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북히 쌓였던 뼈들이 이렇게 모형을 이룬 것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마치시려는 게 아니라 그 모형에 생기를 주어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기독교 크리스천 모형을 받았다고 갖고 있다고 거기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안주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계획은 전혀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가 그를 믿고 따랐지만 제자들을 집중해서 일으켜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하나님의 전략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세워갖고 하나님의 더 큰 파도와 더 큰 바람을 이루시는 것인데 그걸 하려면은 싸워야 돼. 병사가 돼야 돼. 큰 군대가 되어야 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으시나요? 제가 2주 동안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미국 대법원에서 한 표 차이로 동성애 결혼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온 나라에 미국의 50주에서 당신의 양심이 어떻든 당신의 신앙이 어떻든 동성애 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이고 그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결혼을 시켜달라면 그들을 그 권한을 무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이 이렇게 됐어요. In God we trust라고 달러마다 써있는 그 미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One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나라라고 이 그 충성을 할 때마다 서약하는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게 통과됐을 때 백악관은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했어요. 안타까워하지 않고 축제를 했습니다. 무지개 색깔을 백악관에 이렇게 막 비치면서 온 세계 앞에 축제하는 모습을 보인 미국 나라가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은 이제 아닙니다. 제가 자랐던 미국은 더 이상 아닙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동성애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복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 되고 허락하신다면 그들과 이웃, 좋은 이웃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듯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데 죄는 죄고 그릇된 것은 그릇된 것이고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것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미국이 내가 자란 나라가 그렇게 된 것을 이렇게 정보를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기운이 빠졌는지, 진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진이 빠졌어요. 진이 빠진 게 맞네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나라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믿음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진짜 더 힘들어지겠다. 저는 이제 50대가 되었으니까 저는 이제 50대가 될 때까지 그런 건 안 보고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막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이것이 어쩌면은 그냥 노멀로 그냥 그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니까 그들이 신앙의 양심을 갖고 살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싸울 수 있는 군인들로 키우지 못하면은 압도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파도를 일으키기는커녕 세상의 파도에 그냥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믿는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군대가 되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먼저 꼭 자각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려울지라도 군대이기 때문에 병사이기 때문에 병사가 새 생활에 얽매이지 병사가 힘들다고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병사가 사생활에 얽매여서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프다고 울면서 가면 어떻게 해, 그렇죠? 오늘 내 생일이니까 엄마 끓여주는 미역국 먹는다고 가면 그 말이 됩니까? 어떻게 세워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병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내가 갖고 계승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의 모습을 우리가 계승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법대로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건하라는 말씀과 이 5절 말씀이 처음에는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은혜 안에서 be strong in his grace가 어떻게 법대로 경기하는 그 선수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생각을 할 수가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을 때는 그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스트미안 그 게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올림픽처럼 이스트미안이라고 이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이 올림픽이 막 이 그 전 세계로 확장되기 전에 가장 먼저 거긴 이스트미안이 더 컸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지중해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 그 무대에 서가지고 자기 나라를 대표하며 경주하는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여기에 선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어요. 한 나라를 대표하고 온 세계가 주목하는 뛰어난 선수, 뛰어난 경주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무대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이 어떻게 경주하는가 이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었는데 법대로 경주해야 된다. 아무리 잘 뛰고 빨리 뛴다고 해도 빨리 뛰는 것 때문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엄청난 영광 함께 엄청난 책임감이 있었거든요. 아무나 설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로 서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시민이요 그것도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시민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됐어요. Upright citizen이라는 게 증명되지 않으면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깡패가 가서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10개월 동안 이 게임이 열리기 전 10개월 동안 진짜 모든 것을 접고 여기에 올인해서 훈련하고 준비한 자들만 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증명이 되어야 아무나 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 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시작되면은 법대로 뛰지 않으면 fair play 정신을 가지고 법대로 뛰지 않으면 다 disqualify 됩니다. 다 탈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염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걸 쓰는 것입니다. 너도 법대로, 규칙대로 안 하면 탈락되는 것이다. 법대로 뛰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은혜 안에서 강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 한번 풀어서 보겠습니다. 오늘날 컨텍스트에. 여러분, 법대로 뛰지 않으면서도 꼬림 1등만 하면 된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현대사회는 점점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제학을 배우고 월스트리트에서 어떻게 이제 출산을 가장 많이, 생산을 가장 많이 시키는, 이거 배우는 법이 뭐냐 하면은 인풋은 최소한으로, 아웃풋은 최대한으로, 이겁니다. 적게 들여서 많이 거둘 수 있는 것. 결과만 좋으면 돼.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 이걸 조금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닝을 하던 그 SAT 이제 여기서 못 보잖아요. 참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제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에서 얼마나 그냥 미리 다 죄송해요. 그 학원들 제가 너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아, 못 봐요 이제. SAT 이제 유학 가기 위해 미국 유학 가기 위해서 모든 고등학생들이 이걸 보기 위해서는 홍콩에 가고 일본에 가야 됩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왜 그들이 한국에 와서 봐야지. 얼마나 커닝을 많이 했으면, 얼마나 학원들이 많이 그걸 미리 그냥 정보를 빼돌렸으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이제 SAT 봐야 되는 그런 걸 다 거쳤기 때문에 너무나 흥분하게 돼. 아니 너무 창피해, 너무 창피해. 왜 교회가 많은 이 나라에서 뭐 어떻게 일본에 가서 정직하게 시험을 봐야 되나?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합니다. End justifies means. 그냥 목표만 달성할 수, 성과만 달성할 수 있으면 과정을 어떻든지 상관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라고 합니다. 목적만큼, 아니 목적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법대로 달리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는 것이다. 이게 은혜 안에 강건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아픔이 무엇입니까? 성과는 있는데, 성과는 분명히 있죠. 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교회 잘한 성과를 보고 다들 놀랍니다. 성과는 다 있는데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였기 때문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제대로 서기가. 한국교회로 말할 때 제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2014년도를 마치고 새해를 우리가 열 때, 제가 성군영신 예배 때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그날 말씀한 건 조금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 하나님께서 미리 선별한 자였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사람이 인간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진짜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 아무리 부족해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지만 결과는 성과는 이루어질 것이지만 왜냐하면 돌을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시거든요. 나귀를 통해서도 예언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결과를 이루실 뿐인데 문제는 과정에서 영광을 못 받으세요. 야곱이라는 자가 성공주의에 빠진 자였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누구를 짓밟아도 나는 한다,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게 외삼촌이 되든 형이 되든 아버지가 되든 다 짓밟고 내가 갈 길만 가고 내 성공만 따면 되고, 오늘날에 아주 이 성공주의에 빠진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가리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과의 모든 것을 거두셨다면 야곱처럼 적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루거든요. 성과는 무슨 일을 해서도 이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 사람은 내가 못,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성과는 이룰지 모르지만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브레이크 해버리십니다. 그를 야복강가에서 완전히 부서뜨리십니다. 무너뜨리십니다. 환도뼈를 상하게 하십니다. 허벅지 관절을 그냥 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만 믿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야곱을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이젠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설 수도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그때 배우거든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도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칠 수도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만드세요.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지만 내가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의 상처, 이 환도뼈가 상했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이 아픔, 이 뼈저리게 아픈 이 아픔이 있을 때마다 은혜구나. 나는 그때 은혜였지. 잊어버릴 때만 하면 이 걸을 때에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다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구나, 은혜. 은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이 어때요? 우리의 삶의 철학이 어떻습니까? 삶의 철학, 믿음의 신앙의 철학이 어떻습니까?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 합니까? 사람들 다 다쳐도 거기는 가야 되는 겁니까? 덕은 하나도 없어도 그것은 꼭 이루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그래, 그건 은혜에 강건한 모습이 아니다. 은혜에 강건한 모습은 성과보다 이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잖아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는 어차피 하나님이 아세요. 제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성공주의, 성과주의, 결과주의로 사는 우리입니까?
아니면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믿음에서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정직한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택하는 것이, 좀 늦게 갈지라도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내가 부족해서 실족했으면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의 캐릭터, 성품입니다. 내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이에요. 기질은 타고났지만 성품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 이 성품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개성해야 될까?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성품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먼저 되시고, 그러한 성품을 계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강건한 자,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자의 모습이요, 그는 법대로 경주하는 선수의 모습이요, 세 번째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농부의 모습입니다. 수고한 대로 거두는 농부의 모습. 자, 이게 6절의 말씀이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강조하시는 것은 수고한 농부였다는 겁니다. 수고한 농부에게 반드시 마땅한 열매가, 곡물이 주어진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원칙이에요. 그렇죠? 심는 대로. 농부. 그래서 이 농부만큼은 이 자연의 원칙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적게 심었는데 많이 거둘 수가 없어요. 심은 만큼 거둡니다. 열심히 심었으면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자연의 변함없는 창조주가 주신 자연의 원칙입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그 외에 우리의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살기의 열매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은혜의 강건한 모습이라는 것은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주님을, 내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이게 은혜의 강건한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돼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열심히 섬겨야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죠? 돈 열심히 벌죠? 열심히 친구들과 놀죠? 열심히 뭐 그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죠? 다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나요? 모든 것이 열심을 내는 만큼 내게 돌아오는 리턴이 있다고 우리는 믿는데, 왜 믿은 만큼은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있다가 주님 천국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지금은 낮이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오지만 지금은 낮이, 나는 일한다, 우리가 같이 일하자. 그때는 일 못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미 우리 인턴십이 지날 때,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일을 보시고 여러분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도신경 제가 강의를 할 때 우리가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저리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저리로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를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말씀드렸죠. 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임하는 심판과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분명합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내 앞에 서게 될, 분명히 마태복음 25장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 청산하는 때를 가리키는데 그때 달란트 비유를 주십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를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투자하고
사용하는 자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냥 주님 오셨을 땐 천국 가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자에게는 게으르고 악한 자다 말씀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게으르고 악한 자라는 주님의 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우리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상급이 달라요. 내가 어떻게 오늘날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서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 주님께서 오실 때 믿는 자들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상급이 있잖아요. 천국 가는 것은 다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자체가 영화지만 영광이지만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이지만 잔의 사이즈는 다 다릅니다. 잔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다스릴 때 우리 자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사도신경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인턴십과 같다고. 오늘 인생이 인턴십이 인턴십 하는 동안에 이 버스가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제대로 충성되긴 하나 그러면 진짜 인턴십은 준비 과정이고 진짜가 기다리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인생 오래 살면 80이라고 하는 지금 인생을 성경에서는 인턴십 준비 과정 여기서 증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갖고 영원한 자리가 좌우된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위해 열심히 살으라는 말씀을 계속 줍니다. 제가 새소명반을 이렇게 인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상급을 많이 받게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게 하는 것. 좋습니까? 많이. 아니 기왕 천국에 갔는데 할렐루야 교회 교인들이 갔는데 교인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지금 다스리는 그 자리가 믿는 자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데 앉아 있으면 이건 진짜 영광이 아니죠. 그리고 죄송한 것이죠. 교회를 섬긴 자로서. 근데 교인들이 같이 섬겼던 같이 주님을 찬양했던 교인들이 천국에 가서 아주 떵떵한 자리에 떵떵한 자리 아주 확실한 자리에 서 있어서 주님께 사용받는 것을 보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교인들로 하여금 상급 많이 받게 하는 그러한 철학을 갖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교육도 하는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 중직분들 여러분 한때 진짜 섬기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섬기시는 분 많지만 한때 진짜 잘 섬기시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럴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초심을 잃은 분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아, 초심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 초심을 일으키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상급을 많이 받게 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이 돼야 우리 자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들도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귀한 직분을 우리 때문에 받게 될 것이지요. 저는 안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서 나중에 가정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배울 수 있는 분은 제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귀한 이제 성도가 되었지만 그래서 학생 때는 저의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선생님은 집사님이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엔지니어였습니다. 열심히 엔지니어로 일하시면서 가장으로 존경을 받으면서 남은 시간을 우리 학생들에게 다 부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고 배웠어요. 청소를 학생 때에 이렇게 그 저녁 집회가 끝나면 항상 그 청소를 저와 저희 친구들이 했는데 누가 시켜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보고 배운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배운 겁니다. 이게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게 가치 있는 삶이구나. 저는 그 선생님을 이번 2년 전에 비전 부흥회 때 스승의 날 전에 5월 달에 그분 인터뷰를 좀 이렇게 라이브로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그 암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를 지니시고 있더라고요. 62세뿐이 안 되는데 너무나 충격을 받고 이제 선생님과 쭉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하시는 것도 힘드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고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그 간증을 하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 미련이 없어요. 감사하다. 62세면 아직 젊은 나이입니다. 근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일평생 나를 내가 상호했던 주님의, 내가 어차피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사는 것인데 그 기도가 지금 응답되는 순간이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품에 품으신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 간증을 드리면서, 야 선생님답구나, 선생님답구나, 천국에 소망이 있는 분이구나. 계승은 본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주님을 위해 섬기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때 계승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선한 싸움을 사는 병사의 모습이고, 규칙대로 과정과 성품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규칙대로 달리는 선수이고, 심은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두는 농부처럼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승해야 될 믿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봅니다. 건강을 이제 지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나요? 주님의 은혜 안에 강건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 그 강건한 모습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냥 모형으로 나태해지는 게 아닙니까? 모형 때문에 그냥 자만하고 안주하는 게 아닙니까? 주님, 모형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심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 강건하다는 것은 규칙대로 뛰는, 달리는 선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공주의, 목적주의에만 빠져있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옵시고,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품과 덕망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날 한국교회 아픔은 우리들의 덕망의 부족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덕이 있는 믿음, 기질을 다스릴 수 있는 성품, 주님의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다,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계승되게 해주시옵소서. 수고한 것을 마땅히 거두는 농부의 모습이 강건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주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며 사는 것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 삶을 드리며 봉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고, 주님 부르실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